스페셜 매치가 세 번째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스페셜 매치는 또 처음이어서 저희 선수들 컨디션 관리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. 시합할 때는 좀 재밌게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. 도쿄올림픽 때 겪었던 세트장을 이제 이번에도 베를린 세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게 됐는데 올림픽 때 겪어보니까 올해도 시합장을 가도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. 국제대회 나가기 전에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진천선수촌에서 베를린 선수권 파이널 무대처럼 이렇게 현장 적응훈련처럼 하고 있는데요. 컨디션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훈련하기도 좋아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1차, 2차 때는 이제 성비군 선수들과 했고 이제 3차 때는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나가는 선수들과 했는데 다들 잘 싸가지고 확실히 이제 시합 나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긴장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었고 세계선수권 대회 준비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스스로 좀 더 베를린 세계선수권 대회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경기장에 임하고요. 또 경기장이 베를린 경기장과 매우 흡사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승 이제 무대나 이런 데 올라갔을 때 선수들이 빠르게 이제 경기장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현지 양궁장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양궁장에서 훈련하게 돼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요. 그 경험이 저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더 훈련에 임하겠습니다. 우선 1차, 2차를 거쳐서 이번 3차 스페셜 매치까지 하면서 확실히 이제 시합의 감을 좀 더 익혀가는 것 같고요. 더 열심히 임하게 되는 그런 준비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정말 경기장 같이 똑같이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시합하는 마음으로 긴장감 있게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1, 2, 3차를 하면서 이제 시합 때 할 수 있는 걸 연습하게 돼서 많이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시합 때 할 거를 좀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번에도 스페셜 매치를 했지만 할 때마다 그래도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게 그래도 시합을 대비해서 선수들의 긴장감을 좀 가지면서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는 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1, 2, 3차 스페셜 매치 하는 동안 너무 실전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훈련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 있을 세계선수권대회 좋은 성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